감사합니다. 그 휴식 시간 끝나고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하는 그게 재밌는 줄 알았는데 앞에 앉아서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오늘 온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기대입니다. 오늘 세 분의 그 연사님들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미리 한번 맞춰보기는 했거든요. 맞춰보기는 했는데 아까 김도영 교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플로어 질문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입력 많이 부탁드리고 그래도 준비한 질문을 먼저 하나씩 한 분씩만 하나 돌려볼게요. 동성님 그 아까 그 빅캔버스 정말 오랜만에 홍용남 대표님 얼굴 보고 그러니까 반가웠는데 그 뭐 스윙비나 샌드보드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처음 이제 투자자로서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조언을 하시는지 근데 그거 특정 케이스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한다면 해외로 나가는 스타트업들한테 국내 창업해서 나가는 스타트업들한테 어느 단계에서 가는 게 좋다라든가 아니면 가라 마라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좀 넓게 여쭤볼게요.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 우선 이런 부분 좀 있는 그러니까 구별을 아까 이제 이전 세션에서 그 김창완 대표님도 이제 글로벌 관련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자생적으로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든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 해외를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섹터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제 B2B, 뭐 SaaS, AI, 그 뭐 스마트 팩토리, 뭐 푸드 쪽도 있고 사실 이런 회사들 보면은 그 어느 시점에 해외를 확장하는 거는 거의 선택사항이 요새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해외 진출하고 하는 것에 대한 화두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그 초창기에 그 로케이션을 아예 베이스를 옮겨서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빅캔버스나 클라우드 호스피탈처럼 아예 해외로 옮겨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희는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한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전 세대의 7, 8년 전에 그 기대님도 오랫동안 이제 그 해외에서도 생활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한 8, 9년 전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엔젤 투자라든가 엑셀러레이터 심지어는 VC 투자할 때도 이제 플랫폼 투자를 해도 매출이 없으면 안 하시는 분도 많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사실 실리콘밸리를 좀 이렇게 보면서 투자 받고 싶어서 가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불과 이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 상황 생각해보면 그 아주 초창기부터 그로스 스테이지까지 밸류체인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관찰해보면 사실 동성님하고 저는 한 10년쯤 전에 애너하임에서도 만났었거든요. 동성님 자체도 미국에 진출을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민자였고 근데 그 시절에 10년 전에는 우리가 국내에 자원이 없어서 나갔다면 그게 이제 사스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디캠프를 이제 필두로 해서 또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막 진출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이 바뀐 느낌도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네. 다른 건가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상황별로 그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를 예를 들면 아주 초창기 기업이 한국에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을 회사별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를 해외에 진출을 시켜는 걸 서포트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90%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중국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야만 이 비즈니스가 더 파트너십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거나 혹은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뭐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와야지만 우리가 FDA나 이런 거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미국에 와라 투자할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별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최소한 시장이나 투자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는 네. 그걸 말릴 이유가 하나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 그거 대비해서 어떤 단점 요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플러스 요인이 많다 그러면 그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서포트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경님 오늘 이제 그 사이에 타이틀이 바뀌셔갖고 PH 캔디데이트 되셨는데 아까 발표 중에 아예 오늘 제가 질문할 걸 하나 정해주셨어요. 우리 옛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성 창업자들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왜 여성에 대한 투자가 없냐라고만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남자 심사역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내가 남자라서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니다. 사실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파제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머리가 작기 때문에 제 지인들의 머리를 좀 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한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최경희 파트너랑 이제 메이글 이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중고에서의 어떤 창업 교육 특히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든가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창업 교육을 해서 사실 아까 창업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해서 아까 중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기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자들이 어떤 성향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성향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뭐 진화론까지 지금 갈 수는 없고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많이 교육이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오기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뭐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변화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일본까지 해서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뭐 유럽 같은 데 300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일본도 메이지 유신부터 보면 150년.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6.25 이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0년, 70년 동안 남들의 300년을 살아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늦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늦게 돌아가는 걸 무엇으로 좀 충격을 주거나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결국은 그것은 정부의 정책,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나 정책에 명과 암이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암들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의 어떤 인식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인스티튜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한 방안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약간 옆으로 세서 정책으로 다 밀면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와서 여성 투자자들이 투자를 되게 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 생태계가 어떤 부분이 지금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더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싱 그 피스 같은 게 메꿔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그 스타트업 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성이랑 보는 분야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는 보는 시각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모든 의료가 사실은 아직까지 남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자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도 그 원인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이제 남성이 모든 경제의 주체였고, 그러니까 남성이 항상 그런 병원에도 가서 뭔가 진찰을 했었고, 여성들이 그런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진찰을 받은 건 사실 얼마 안 되고, 데이터도 많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친구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쑤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게 여성 VC가 많아, 여성 이제 심사역이 많아지거나 여성 창업자가 많아지면 예를 들면 저는 인구 문제라든가 펨테크 같은 거. 그러니까 펨테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펨테크 절대 못한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저희하고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커버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스타트업들 이미 존재해 있어요. 새로운 기술들이 하늘 아래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의 어떤 스타트업들은 어떤 메인스트림을 엄청 가는 것보다는 니치를 많이 공략하게 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전체 인구의 반인 여성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그 발굴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관련성 있는 질문을 제가 이내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내님께서 50대라는 시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이 지금 대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프라이싱하다는 얘기를 하셔갖고 저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업할 때 호텔을 매각하고 나서 시간이 날 때 노년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노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거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노년 스타트업 별로 없죠. 노년 스타트업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스타트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기 비즈니스 기회가 없는 건지.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노년이 더 이상 노년이 아니게 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노년용으로 만드는 비즈니스 자체가 매력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기라기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노년은 50대, 60대도 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인구였다면은 지금의 50대, 60대는요. 그들한테 시니어라 부르면 시니어라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실제로도 그쵸.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들이고요. 그쵸. 여전히 뭔가 여가 활동이라든지 운동도 되게 잘하세요. 심지어 체력 저희보다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영역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약간 간병 또는 뭐 앞으로 노후, 뭐 약간 호스피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액티브한 영역을 못 찾지 않았나라는 의미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까 뭐 이제 오늘 이내님이 발표하신 그 GFFG 사실 저는 이거 그 자료 보기 전에 몰랐어요. 이게 춘천에 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그죠? 그 기자님들이 물어보면 GFFG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기자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주로 기자님들에게 그러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사 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보통 제가 이제 처음 저희 포트폴리오사를 소개할 때 GFFG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GFFG는 2014년에 그 통계학과 수학을 전공한 이준범 대표님이 창업을 한 그 어떻게 보면 종합 외식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 그 압구정 가시면은 동그랗게 스마일 얼굴에 그 도넛츠 가게 노티드 아시죠? 노티드 안 먹어보셨어요? 아직 힙하지 못하시네라는 식으로 이제 먼저 밀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티드 호족반 또는 뭐 햄버거 가게로 유명한 다운타우너 인스타에서 굉장히 인스타그램업을한 맛집 브랜드 11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보통 그 기자님들의 다음 질문 그러면 뭐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시죠. 그 2019년 기준으로 120억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700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약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고요. 생각보다 요식업 분야가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는데 굉장히 진심이어서 그 돈이 굴러다니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회사 또는 큰 산업군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F&B 시장이 드디어 스타트업의 투자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집도 아니고 알토스가 한다는 점에서 관심거리가 된 것 같고요. 나온 질문 중에서 제일 추천이 많은 것부터 한번 누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앞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에도 보이고 다운타운 매각은 알토스 매각 투자점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인가요? 노티도 함께 브랜드 구축에 큰 일조를 한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이 매각을요. 전략 매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뭐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건 맞지만 이 다운타우너가 가진 힙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GFFG가 홀딩스의 개념으로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될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 내용은 많이 노출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다운타우너 자체를 밀어내게 하는 것처럼 좀 노출이 돼서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질문 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기영님께 추천 순서대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여성 심사역으로 근무하실 때 거꾸로 남성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긴 하는데 제가 또 성격상 굉장히 화통한 성격이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는 없었...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거 말씀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고 그 남성분들도 불편한 경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심사 그 현장에서 성별이라는 게 어떤 작용이 되나요? 그게 하나의 펑션이 돌아가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우리 얘기할 때 네네. 남성 심사위원님들은 분명히 우리는 아이템과 창업자를 보지 남녀 젠더 안 본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야말로 저도 젠더로 접근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아, 그러네요. 오케이. 네, 너무 간단했네요. 네, 동성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아까보다 재미 없는 것 같아요, 기대님. 제가 잘못이 큽니다. 빨리 재미있는 질문. 이렇게 자폭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빨리 재미있는. 자, 동성님께 홍용남 대표님에 대한 매력이에요, 아이템이에요. 사실 알케미스트 CFO, 알케미스트 직원이 CFO로 조인하셨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뜻밖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빅캔버스 담당하셨던 이제 그쪽의 담당자 분이셨는데. 그 스탠포드 MBA를 졸업하시고 뭐 다른 데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 쪽에서 그 빅캔버스가 미국 생활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제 창업자 두 분이 영어도 불편하시겠죠. 당연히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키맨이 필요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제가 이제 CFO 분하고 직접 말씀을 나눠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뭔가 창업자분들이 그 프로덕트의 UI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CFO분이 소프트웨어를 써보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 자기는 이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찾았던 어떤 부분에 그 비주얼로서의 어떤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본인이 딱 찾고 있던 소프트웨어였고 그래서 자기는 조인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제가 들은 버전이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풀타임으로 조인하면서 사실 회사에는 굉장히 큰 밸류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경쟁사 중에 그 이미 많이 커진 이제 미로라든가 뭐 뮤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툴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면들을 보고 이제 본인은 회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미래를 굉장히 크게 보면서 조인을 했다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CK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자들이 미국 진출할 때 한 명 보내서 간 보고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돌아오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출신 그 눔도 계시고 샌드버드도 있고 뭐 몰로코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유니콘이 된 한국계 기업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동성님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결국 서비스의 퀄리티나 그 아이디어 시장과의 핏 이런 건가요? 네, 그 아마 B2B 컨슈머 섹터에서 특히 이제 SaaS가 이제 완전히 버티컬화된 영역보다 이렇게 이제 B2C에 가깝게 쓰이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주는 어떤 이제 톤 앤 매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UI적인 특성.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빅캔버스가 넘어가야 되겠다고 느꼈던 제일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는 굉장히 UI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미국에서 구축을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미국에서 구축을 해야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UI가 나올 거다라는 설명이 핵심인데 그거를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그 이제 뭐 한국에서 트래픽을 만들어서 해외를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가서 실리콘밸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도 뽑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UI를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오케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인바운드 얘기할게요. 그 클라우드 호스피털 네. 그 물론 뭐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외국인들이 창업한 거 아마 정욱님 그 페북 사진 같았는데 되게 100명 넘는 투자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어요. 이게 이분들이 투자 받을 정도로 성장한 무슨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유해 주실 게 VC 투자 받을 그렇죠. 네. 외국 인바운드로 들어오신 외국인들이 네. 창업을 하셔갖고 이제 이 회사는 지금 투자를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그러면 SJ가. 어떤 점이 그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 아마 제 생각에 좀 이제
그 성장할 수 있었던 티핑 포인트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클라우드 호스피탈의 경우는 더 인벤션 랩이었거든요. 그 이제 슐레이만 대표님이 한국에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예전에 금융업계에서 일을 하실 때 M&A 같은 거를 이제 도와주셨던 클라이언트 분이 계신데 그 클라이언트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그 딜을 이제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슐레이만 대표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좀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본인이 창업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엔젤 투자자가 이분이 그냥 묻지 않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투자를 집행을 하셨었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니 근데 인맥으로 투자했다 그럼 지금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케이. 네,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분이 이제 자격증 중에 CFA 자격증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CFA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모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여서 그 본인이 창업할 거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만나셨던 분 중에 굉장히 친한 지인이 그 더 인벤션 랩의 김진영 대표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이제 그러면 이 엑셀러레이터를 좀 만나봐라 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 두 분이 만나서 하다가 이제 더 인벤션 랩에서 투자를 한 걸로 저는 히스토리를 들었고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의 매칭 투자 펀드 같은 거를 또 매칭해서 연결도 해주시고 뭐 신용 보증도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이제 시드를 투자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 협회 같은 데도 연결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외국인도 네트워킹이 초기 투자 받는 데는 매우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영경님. 항상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한번 읽어보시죠. 눈으로. 연구들에 따르면 LP들 LP들이 일단 남성 편중 또는 남성 중심 그러다 보니까 아 주제를 잘못 골라서 나오면 왜 이렇게 무거워. 네. 아 사실 힘내요 그래서. 네. 아, 돈을 좀 뿌렸더니 미리. 네. 아 근데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막 이런 걸 막 대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표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명과 암이 있긴 한데 결국은 여성들이 어쨌든 연기금에도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막 갖다 앉혀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다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결 방법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근데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 해봤더니 아 이상해 이러고선 또 여자 쫙 뺐다가 또 다시 또 아닌가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어떤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이퀄리브리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찾겠죠.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서 우리들이 좀 더 참여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우리 생태 컨퍼런스가 오늘 여덟 번째 드디어 비로소 이 얘기를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사실 그 마중물이 아니라 거의 메인스트림이 정부 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전달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내님께 어려운 질문 자꾸 드려 죄송해요. 이내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좀 길게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알토스가 투자한 얘기로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실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테고 맞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굳이 F&B로 따지자면 던킨, 뭐 코카콜라, 뭐 파리바게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근데 저희가 GFFG에게 기대하고 또 앞으로 또
보는 그런 점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지치지 않고 만들어내는 끈기인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11개의 브랜드가 있지만요.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는 저희는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일 수도 있다? 뭐 세 개도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그 브랜드 하나를 그럼 얼마나 끈기 있게 또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어떻게 또 만들어내고 이 브랜드의 유행을 일으켜낼 거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창업자의 의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오프라인 매장이 혜자가 된다는 부분 하셨죠? 맞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넘겼는데 메모해놨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아까 333의 함정이랑 좀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보통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매장 잘 되니까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내고 한 세 개 매장 정도까지는 다 잘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고민의 기로에 빠지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도넛 튀겨내는 뭐 로봇을 넣을 건지 또는 치킨 튀기는 로봇을 넣을 건지.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체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설비를 까는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그 비용을 쓰느니 그냥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GFFG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산을 좀 다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혜자를 구축했다는 것 중에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이미 40개 매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40개 매장이 컨셉이 다 달라요. 보통 팝업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 만들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매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냥 계속 똑같은 인테리어와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거든요. GFFG 보시면요. 노티드 모든 매장 분위기 다 다르고요. 컨셉 다 달라요. 그리고 호족반, 뭐 애니오케이션, 다운타운어도 다운타운은 조금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장의 분위기, 그 지역 분위기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다르게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혜자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GFFG 투자할 때 여기가 해외 진출한다는 것이 고려 요소가 된 건가요? 굉장히 많이 요소가 되었고요. 사실 대표님께서 한국에서 GFFG의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해외에서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외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알토스의 문을 두드리신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23년 기준으로 두 개의 브랜드 미국 진출 고려를 하고 계시고 뭐 이건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노티드, 당연히 노티드 브랜드고요. 그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곳은 굉장히 놀랍게도 하와이예요. 하와이 하면 또 말라사다나 이런 도넛 브랜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용기를 좀 가지게 된 이유는요. 그 혹시 CNP 컴퍼니라고 노티도 그 GFFG와 굉장히 비슷한 또 어떻게 보면 외식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넛 브랜드가 올드페리 도넛이거든요. 이 올드페리 도넛이 이미 작년에 그 캘리포니아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과 같이 F&B 씬에서 그 힙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하나둘씩 해외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알토스와 같이 해외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이제 동성님은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오프라인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아까 이제 상품 기획하고 그럴 때 그 나라에 가서 그쪽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냥 고객이겠죠. 커스터머인데 여기는 클라이언트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네. 우리는 근데 이제 저쪽은 물론 그 정도 가격은 아니겠으나 커스터머들은 그쪽 그 나라에 맞는 해외 진출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에 맞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맛이나 뭐 데코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 40개씩이나 되는 매장을 만드는데 드는 그 막 뭐 기회비용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막 돌아가는 생각은 알토스 워낙 눈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 먹힐 만한 거 매장 하나나 두 개 있을 때 탁 이렇게 투자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매장 40개가 난 무리였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뭐 매장 40개가 사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 그 앞은 저희도 뭐 이렇게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 40개 매장 정도로 운영을 해봤으면 웬만한 진짜 사건 사고는 다 겪어봤을 거거든요. 물론 해외에서 하는 건 또 다른 일일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FFG의 노티드 도넛 특히 뭐 노티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노티드가 좀 본인들의 가능성을 봤던 건 해외에서 그런 유튜브라든지 컨텐츠를 보고 본인들의 매장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 빈도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명랑핫도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외 역진출을 당한 브랜드일 것 같고요. 아. 두끼떡볶이 같은 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교적 좀 작은 가게이긴 하지만 옥동식이라는 돼지국밥집도 되게 로컬색이 강한 로컬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가가지고 뭐 거의 미슐랭 수준에 비견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줄 서고 먹고 있는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진짜 잘 됐던 게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주목하지 않았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이렇게 시행착오가 계속 진행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영경님께 또 하나의 어려운, 이건 좀 안 어려울 수도 있어. 영경님의 직관이 발동하면 대답이 가능한 것 같아갖고. 남성 창업자들은 서로 연대하고 끌어주는데 여성 창업자들은 서로 연대하기가 힘든다는 점이 일단 동의하세요? 이거는 사실 창업자뿐만 아니라 그냥 여성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가 가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언니 문화를 많이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하고 밀어주는 게 사실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술을 먹으면서 또 이제 되고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남자들은 이제 시가레 타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럼 너희는 그거 하지 마, 우리 평등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 중에서는 담배를 안 피는데도 그냥 이제 그런 모임에 막 끼려 그러고 막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남녀의 어떤 특성 차이는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은 또 여성대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또 잘하는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조금 비슷해지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막 술 마시고 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여자들은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어떤 런치 폴리틱스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커피 폴리틱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우리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된다. 여성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는 막 여성에 대해서 편을 들어도 욕을 먹을 것 같고 남성에 대해서 편을 들어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굉장히 회색분자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 근데 저도 저 부분은 어떤 면에서 네.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해오던 생각 하나 여쭤볼게요. 보면은 지금 여기 황병선 대표도 계신데 저희가 한 7년쯤 전에 스타트업 백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미래부의 도움으로 스타트업 백서 만들었을 때 여성,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의 여성 근로자들이 한 30%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자 숫자는 여전히 한 자리 숫자였어요. 뭐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이 창업계라는 게 여성에게 잘 맞는 거냐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 가지는 그 높은 위험 요인, 이게 성공 가능성이 워낙 낮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젠더 이슈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성향의 이슈가 아니겠는가, 어떤 불평등의 이슈가 아닌가, 혹시 그런 느낌도. 그런 부분 당연히 분명히 저는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그러니까 여성 창업자 대 남성 창업자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 뭐 1대 9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마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아마 뭐 5대 5는 아니겠지만 3대 7이나 2대 8이나 4대 6으로 끌어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때까지는 많이 눌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스웨덴 같은 데는 제 기억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남성들이 무조건 3개월 육아휴직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또 억지다 아니다 얘기는 많았지만 처음에는 스웨덴에서도 남자들이 막 3개월 동안 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 반응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조금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지금 있는 인구를 가장 최대화하면 아마 해서 우리가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여성 인력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서포트해서 같이 다 같이 좀 잘 살아보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성님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본인도 미국 진출을 했었고 그죠? 이 업계에 계속 오래 계셨고 그러니까 그냥 이 크로스보더라는 그 전반적인 어떤 특정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뭐 누가 미국 진출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로 봤을 때 1번 크로스보더는 계속 늘어날까요? 2번 질문은 그렇게 된다면 무슨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보시는지 아니면 뭐 네. 어떤 의견이든지 사실 그 이제 스타트업 섹터들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섹터별로 워낙에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B2B 이런 회사들은 사실 해외로 진출하는 게 그 영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크로스보더 확장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뭐 창업을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더 할 것이냐 혹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 측면에서 베이스를 옮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딱히 뭔가 그런 것들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너무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많이 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좀 다양성 측면이라든가 저도 이제 클라우드 호스피탈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외국인들이 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 창업하지 못했을 아이템들이 이제 그 커질 수가 있고 놓치는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좀 분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창업도 이제 예전에 실리콘밸리가 그랬듯이 아, 창업하기 좋은 국가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이제 그 생태계에 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된 쪽을 좀 홍보를 해보는 것도 저는 이제 네. 그 생태계 좀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점이군요. 네, 네 지금 뭐 시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 같은 게 예, 안 나오네요. 네 그렇고 여성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소회 부탁드릴게요. 그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모더레이터 분 제외하고 첫째 날 둘째 날 합해서 여성 강연자가 저희 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여성 강연자가 더 많아지길 뭐 희망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강연자분들 여성분들도 좀 말하다 실수하면 뭐 어때요? 그냥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도 오늘 엄청 떨고 쫀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경님. 아, 저 너무 무거운 주제라 가지고 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근대화 과정이 굉장히 짧았었고 그동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발전될 그 시간이 적었었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제도보다 뒤처지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역사는 여러 부침 속에서도 우상향하고 발전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물론 근데 사회적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짧게. 네. 그래서 근데 우호적인 법적 환경과 여성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변화는 체제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개인의 희생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신경 써주시면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님도? 여성 VC 두 분하고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너무 밀린 것 같지 않아요? 예,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가 밀려서 그 일단은 뭐 외국인 창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사실 그 국내에서는 워낙에 극소수 저희도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클라우드 호스피탈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직은 그런 주제 자체가 이제 화두가 될 만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생태계 측면에서 보자면 좀 오픈돼서 그런 쪽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